직진성에 있어서, 직진 스프린트에 있어서, 그라운드 그립성은 높아지지만, 회전할 때는 반드시, 저행 따르죠. 트위스트에서, 잔디를 씹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오른발 기준으로 했을 때, 스터드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원형에 가까운 쪽을 바깥쪽으로 설계를 하고, 안쪽을 직선상으로 커팅을 해놓으면, 그라운드에 들어갔을 때 회전성은 바깥쪽에 있는 원형과 안쪽에 있는 원형이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직진 스터드상에 예를 들면 스프린트를 한다 그러면 블레이드 타입이어서 어느 정도의 스프린트의 그립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배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플라스틱 부분이 쉔크를 형성시키는데 사실은 이 축구화는 여기에만 요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신발 내부 안쪽 미드솔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강한 가볍지만 연질의 그 플라스틱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보시면 이 안쪽 부분이 실제로 신발의 강성은 고강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 강성은 여기에 카르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고스티드 사용된 카비텍스의 카본 내 버금갈 정도로 그런 고탄성이에요. 이 부분이 휘어지질 않아요. 여기는 당연히 휘어지질 않고 여기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게 한 개가 지나가서 요렇게 뼈대처럼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안쪽에 있는 미드솔 쪽에 들어가는 소재가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소재로 받쳐져 있고 여기도 페박스인데 페박스의 요 미드풋 정도의 두께는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주는 강성이 굉장히 강성입니다. 예를 들면 울트라만 하더라도 여기가 굉장히 강성이죠. 강성이 제가 굉장히 이 강한 강성인데 이 강성보다도 이게 더 강할 정도로 고탄력이에요. 자 이런 거를 보면 이런 부분도 그래도 비교적 잘 휘어지는 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부드럽게 잘 휘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발의 움직임 발가락 끝에서부터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인데 유바나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연하게 휘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만한 게 아식스 같은 경우도 비교적 홀드성이 높고 여기가 잘 움직이는 편인데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품앞 휘쳐지는 그 강성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경험적에 비춰보면 그라운드 상에서 그 다음 인조구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고 잔디 길이가 길거나 천연잔디 상에서는 이 강성은 높은 발의 안정성을 실현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접촉에 있을 때 그 자체로는 굉장히 높은 안정성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 할 때 굳이 카본을 쓰지 않더라도 스프린트 상에서도 이 부분은 결국 신게 되면 어느 정도 여기에 사람의 발에 힘이 왜냐면 사람의 발이 움직일 때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과 실제로 그 신발을 신고 움직였을 때 몸에 가해지는 70kg, 80kg 체중과 함께 가해지는 이 힘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움직이려도 작동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축구화가 주는 강성은 높은 탄성과 그 다음에 강성을 갖고 있어서 스프린트를 한다든지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그 다음 인솔인 경우에는 뭐 나노그립 테크놀로지로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충격 흡수 소재 강화된 소재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표면도 지금 나노그립이라는 게 되게 미끄럼 방지 그러니까 굳이 넌슬리 양말 같은 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그립성이 발휘될 정도로 신발은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 여기 힐 안쪽을 하는 방식에 이렇게 보시면 쿠셔닝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락다운이 되고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화감상에서 굉장히 부드러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보면 스웨이드 타입처럼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밴드
퓨전 핏 밴드를 형성시키고 있는 소르나천 안쪽으로는 바깥쪽으로는 코팅 처리가 되어 있고 안쪽 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화면으로 이걸 지금 잡기가 힘든데 안쪽에 여기에 보면 그 신발에 까만색 천이 지나가는 부분에 여기에 보이시는 힐 쪽에 보이는 요 스웨이드 타입을 절개를 쭉 해서 그거를 뼈대처럼 엮어서 붙여놨어요. 라이닝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천, 코로나 소재, 아, 저, 소로나 소재, 소로나, 코로나, 예스, 코로나, 예스. 이 소로나 천이, 이 자체로는 사실상 홀드성을 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안쪽과 바깥쪽, 그니까 단순하게 소로나 소재라고 속으시면 안 돼요. 안쪽과 바깥쪽에, 동시에, 이 소로나 소재의 부드러운 소재를 잡아주는, 홀드할 수 있는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밴드가 있어서 발을 밀착시킨다. 그리고 그 발에 밀착된 것과 동시에 선수의 움직임을 그 축구가 잘 따라가서 그 이질감이 없도록 해준다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이 밴드가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밴드의 앞뒤로는 이런 식으로 두툼한 패딩 처리와 그런 것들이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와 유사하냐면 네메시스와 정말 비슷해요. 왜냐하면 네메시스도 그 다음에 이 신발의 지금 사이드 쪽은 사실상 라이닝 처리만 되어 있고 그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앞쪽 부분, 포풋 부분들은 다 이렇게 안쪽에서 만져보면 그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두툼하게 여기 이렇게 만지면 제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만지면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패딩 처리된 게 이거와 유사해요. 만져보면 네메시스랑 그 다음에 신발의 기본 컨셉도 유사해요. 여기에 그 말씀드렸지만 표면을 까칠까칠하게 만들어서 마치 그립이나 그 컨트롤상의 터치의 증가 이런 걸 설명하자 사용하는 이런 요소들이 이 네메시스를 만들었어도 일반 밴드에다가 밴드 위에 코팅 처리를 하면서 여기에 여러가지 형태의 무늬를 뒀거든요. 또 오돌도돌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카메라상에서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까만색으로 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딱 그립성을 위해서 그때 네메시스가 요 부분들을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 오돌토돌한 부분들. 컨셉상으로 보면 푸마가 네메시스 17.1 제품을 거의 카피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신발을 신었을 때 락다운 시키는 느낌도 밴드 작용에 자꾸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제품의 온전한 특징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네메시스도 밴데이지 타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발에 이 들어가게 되면 발을 전체적으로 이 탄력 있는 소재들이 발을 잘 이렇게 감싸주거든요. 다만 네메시스는 초기에 신었을 때 이제 발의 어떤 그러니까 발의 상태에 따라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약간 저림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 곧 없어지긴 하지만 이 왜냐하면 밴드 신축성이 굉장히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17.1이 19.1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안쪽에 처리되어 있는 락다운 형태나, 락다운 그 뒤쪽에 있는 힐 패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지금 그, 패딩 처리되어 있는 방식, 이런 것들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네메시스 17.1의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퓨처 G에 사용해서는 아무 문제 없고 이질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밴드 자체도 아까 말 처음 보여드렸듯이 이 밴드 자체가 그 초강성이 아니어서 착화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아까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 제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퓨전 핏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텅에 들어가는 밴드를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고 인조가 아주 도포 면적이 넓으면 생각보다 여기 어퍼의 두께가 두껍고 코팅 처리가 돼서 뻑뻑하기 때문에 발에 밀착시키기가 발에 성형시키기가 힘들었었거든. 그런 부분들을 푸마가 대신에 이 네메시스는 그러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천을 가지고 덮어서 만들려고 했다고 하면 푸마의 퓨전 제트는 그러한 네메시스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의 기본 특징에서 발을 조금 더 이 신고 벗는 것 자체도 쉽게 만들과 동시에 그러면서 벗겨질 위험이 없도록 여기에 밴드를 하나 더 감아서
탄력도를 조정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발에 있으면, 발의 이쪽 부분을 홀드를 딱 잡게 잡아주면, 여기를 잡아주면 사실은 신발이 벗겨질 위험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끈이 있는 거거든요. 끈이 있는 거. 그러니까 밴드를 두면 일반적으로는 끈을 없애거나 끈의 양을 줄이거나 끈의 용도에 그걸 줄여야 되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두텁게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뭔가 끈이 요소가 없으면 신발을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데는 어렵기 때문에 퓨처 Z-G에서도 결국에는 이 끈을 이렇게 두는데,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단순히 여기에 끈들이 여기에 조밀하게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밀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넓은 폭에서 끈을 둔 이유는 신어보면 알 수 있어요. 신어보면 이 끈을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밴드로서 충분히 커버는 되지만 그 밴드의 이상으로 끈을 당기면 여기가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제품의 퓨전 핏의 전체적인 핏감을 증가시키는 요소는 이 밴드 자체 작용은 아니고 밴드와 반드시 끈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만 최적의 핏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끈의 구조, 그게 원래 퓨처 제품의 특징이죠. 넷핏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발을 밀착시키는 거. 어떤 형태든지 지금은 소재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뭐 아디다스인 경우에 뭐 네메시스의 밴드 타입이냐 아니면 그 X에 아예 몰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전 모델의 그런 형태로 발을 밀착을 시키느냐 그런 차이인데, 퓨처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퓨처 G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이 밀착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가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그라운드 환경에 따라서 이 FG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AG로 가야 되느냐 하는 MG, 이게 해외에서는 MG로 나오니까요,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MG는 기본적으로 신어보신 분들 중에서 이 낮은 스터드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분명히 AG 그라운드 환경, 그러니까 썩 아주 좋지 않은 AG 그라운드 환경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적합하면, 예를 들어서 울트라에서 이거 MG를 실패하셨던 분도 퓨처에 와서는 MG가 비교적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퍼 자체가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퍼 강성과 어퍼 강성에 따르는 이 여기에 그 아웃솔 플레이트의 강성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우리 착화감을 결정해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져간다고 하면 이 제품을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한국은 에스카게도 그 HG가 나오질 않아요. 일본에서만 HG가 발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본 만약에 판 HG가 나오면 HG인 경우에는 라스트 모양도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픽함 상에서는 어쩌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HG핏과 그 다음에 HG스터드가 조금 더 굵고 원형에 가깝고 스터드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인조 구장에서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밴드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신발 자체가 발에 잘 밀착이 된다고 하지만, 신발을 이렇게 신고 발을 굽으로 보면 여기에 그 노란색과 까만색이 이어지는 경계 부분 상에서는 살짝 튀어 올라옵니다. 그거는 여기에 있는 지금 소로나 소재에 4웨이 스트레치 방식의 엘라스틴 소재가 포함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름들,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형성돼서 이 소재를 가공해 놨기 때문에 이 주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이즈 문제인데, 사이즈와 관련된 거는 제가 이 퓨처 울트라를 255를 사용을 하고 이 제품도 255를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255에서 제가 그 커뮤니티에 지금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255에서 엄지발가락 신고 가만히 있으면 이 엄지발가락 쪽이 이렇게 눌러집니다. 요 엄지발가락에 한 마디 정도가 눌러지는데요. 그러면 여기 한 마디가 10m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눌러집니다. 255에서. 그러나 이 울트라에서는 제가 이렇게 누르면 여기 엄지발가락이 다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이후 발가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발가락은 이쪽 사이드 쪽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제 경우에. 발이 딱 밑에 있습니다. 사진도 올려드렸는데, 커뮤니티에. 이 제품은 여기가 10mm가 남는 것 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도 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제품에 제가 255를 신었을 때 전체적인 핏감, 이게 밴드 타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티 밴드 타입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상으로 치고는, 255. 원래 제가 신던 푸마 사이즈로 간다고 하면, 핏감상에서 발의 저림이라든지 발볼이 좁다라든지 느낌이 크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메시스를 신었을 때랑 거의 비슷할 정도고, 이쪽 부분이, 여기 앞쪽 부분 아니지만 이쪽 그 엄지발가락 뒤쪽 부분에서는 발이 조여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조금만 사용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성형이 이루어지면서. 다만 길이 방향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요. 왜냐면 255 신어서 이렇게 눌러면 이거는 분명히 저한테 큰 거거든요. 그러면 250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250으로 내려가서 길이를 맞췄을 때 과연 발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타이트한 정도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으실 때 밴드가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들은 신으면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이까지는 발이 잘 홀드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 맞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면 작다고 느끼고 여기가 적당하면 적당하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여기가 적당하게 잘 맞다고 하더라도 길이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길이 방향을. 그래서 길이 방향을 잘 확인을 하고 핏감이 동시에 본인에게 잘 맞다고 하면 그 신발을 가장 이상적으로 신을 수 있다고 보고 기존에 신던 신발 그대 사이즈 그대로 여기서 주는 이 밴드 타입, 퓨전 핏의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을 밀착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아 이렇게 신으니까 여기가 편하다고 느끼시면 길이 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길이가 10m가 바뀌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축구와 네메시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어퍼가 부드러워져요. 어퍼가 되게 부드러워지면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자 어퍼가 극단적으로 나중에 니트 타입 축구화들 신발 축구화들이 부드러워지고 나서 여기가 충분히 벌어져서 자기 발에 맞춰서 편할 정도가 되고 나면 나중에 10mm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어퍼에 따라서 발이 안에서 10mm가 이렇게 공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축구 안 해 보여서. 이거는 이제 결국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 때는 이게 잘 못 느끼지만 신발을 신고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결국 그 10mm만큼의 유격은 반드시 볼 컨트롤 상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 퓨처지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조금 더 면밀하게 시간을 들여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리뷰는 다 해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매장에 직접 가셔서 제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볼과 길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체크를 하시고 다만 니트 어프와 밴드는 반드시 장기 착용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길이를 잘 맞춰서 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길이 아니라 발볼이라든지 발등의 높이라든지 다 발등 높이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밴드 타입으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네메시스 때와 같이 이 얇은 천에 두톤 패딩 사실 꽤 두톤 패딩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19점이라서는 그 패딩들이 다 없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 두터운 패딩에서도 충분히 좋은 감각을 가지고 축구를 할 수 있고 이 퓨처 G 제품에서도 역시 네메시스와 거의 유사한 착화감이고 사실상은 어떤 면에서는 초기 착화감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면도 있어요. 왜냐면 소재들이 더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소재들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착화감 상에서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시되 스터드의 선택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로 갈 것인지 이걸로 갈 것인지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매장에서 신어보시고 구입하시는 거를 반드시 추천드리고요. 그 점만 해결이 돼서 만약에 이런 걸 이 정도로 갔다 그러면 이 제품은 그 일반적인 니트 차원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 중에 하나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품을 그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재 특성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신발 구조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언급해드린 발볼과 길이 부분, 스터드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끈에 광폭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발을 한 번에 중간 부분을 타이트하게 묶어둘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신 다음에 신발의 사이즈를 잘만 선택하시면 꽤 괜찮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퓨마 퓨처지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